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가 톨스토이 주변에 나타난 후에 체르트코프와 톨스토이 부인 소피아는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톨스토이 추종자 중에 으뜸가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는 체르트코프는 귀족 출신으로 1854년생입니다. 톨스토이보다 26살이나 아래니까 아들뻘이었습니다. 체르트코프는 1883년 10월에 톨스토이를 모스크바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톨스토이가 참외록을 완성한 다음 해입니다. 체르트코프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톨스토이의 저작들을 민중들에게 싸게 판매하려고 했고 그러한 문제부터 톨스토이 부인 소피아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소피아는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고급스럽게 비싸게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체르트코프가 톨스토이와 친밀해질수록 체르트코프 소피아 두 사람의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톨스토이 부부의 불화도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소피아는 남편 톨스토이가 갑자기 인생을 참여한다면서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는 상황에서 체르트코프가 그것을 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소피아는 톨스토이의 원고를 정사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톨스토이는 그 일들도 딸들에게 맡겼습니다. 남편과 불화하고 있는 가운데 원고를 옮겨 적는 일조차 배제된 데 대해서 소피아는 매우 서운해했습니다. 소피아는 어느 날 일기에서 나는 극도의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 자살해버리거나 혹은 어디로 도망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톨스토이는 자신의 일기에 그녀, 즉 소피아로부터 떠나야 한다. 그녀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녀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의 불행은 그녀에게 무관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저녁 무렵에 정원에서 울고불고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추태가 시작됐다. 내가 그녀의 뒤를 쫓아서 정원으로 나가자 그녀는 나를 향해서 짐승, 살인자라고 소리쳤고 나를 보지 않겠다고 외쳐댔다. 그녀는 마차를 빌려서 떠나겠다고 소리쳤다. 저녁 내내 이런 소동을 벌였다. 체르트코프는 톨스토이가 죽은 후 유일한 유곡 관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소피아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체르트코프는 톨스토이가 죽기 한 해 전인 1909년 9월에 톨스토이를 설득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유고에 대한 권한이 들어있는 비밀 유언장에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유언장은 모든 원고와 저작권의 법적 상속인을 막내딸 알렉산드라로 정해놓았습니다. 최종적인 유언장은 톨스토이가 죽기 넉 달 전인 1910년 7월에 야스나야 폴라니아에서 가까운 숲속에서 아내 소피아 몰래 세 사람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서명되었습니다. 소피아는 톨스토이가 체르트코프의 꿰매에 빠져서 소득의 대부분을 가족에게서 빼앗는 내용의 유언장에 서명했다는 소문을 듣고 미칠 듯이 흥분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벌어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톨스토이는 소피아와 그럭저럭 지낼 수 있는 사이로 만들려는 노력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 간의 갈등과 불화의 이유는 인생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재산을 죄로 간주했지만 소피아에게 재산은 생활의 전제였습니다. 소피아는 악처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에 비유되기도 하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야스나야 폴라냐 톨스토이 영지에 갔을 때 그곳의 해설사는 소피아를 악처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피아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결국 1910년 10월 28일 새벽 주치의 마코비츠키를 대동하고 소피아가 잠든 사이에 가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가출 열흘 만인 11월 7일 시골 간이역인 아스타포보역 역장 관사에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82세였습니다.